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오늘 잡매거진은요, 민족 최대 명절인 네. 설을 맞아서 저희가 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죠. 그렇습니다. 잡매거진에 출연하시는 많은 출연자분들 예. 중에서 그야말로 한 입담하시는 출연자분들만 따로 모셔서 명절 분위기를 살짝 한번 내보기 위해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까요? 네, 우선 네. 명절을 맞은 여성들의 마음을 대표해주실 분입니다.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정말. 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즐거움과 반감 그리고 쉼이 공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자분들의 마음을 이재은 대표님이 대변해 주신다면 이분은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머니스토리랩의 백영찬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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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남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누구보다 이번 명절이 좀 남다르게 느껴질 만한 분입니다. 새색시시죠. 네. 가야 노무법인의 안정훈 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결혼 후 첫 맞는 명절이라 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새색시 안정훈 노무사입니다. 네. 네, 이 명절이 모두 다 쉰다고 생각하지만 이날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하는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은 또 예. 취업 준비생들 명절 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들의 든든한 지지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윈스펙 취업 아카데미의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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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 철사하고 같이 구직자 여러분 공유했었는데 오늘 네. 좀 쟁쟁하신 예. 분들하고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예. 명절이 좀 슬픈 구직자분들도 계실 듯해요. 방송 보고 좀 여러분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딱 모셔놓고 보니까요. 판을 짜서 모신 건 아닌데 이렇게 네. 남정분 두 분, 여성분 두 분 이렇게 또 이렇게 성비가 딱 맞았거든요. 예. 이분들의 입담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특집 타이틀이 바로 명절 생활 백서죠? 네, 어떤 예. 내용인지 제가 살짝 팁을 드리면요. 1년에 명절은 딱 두 번 정도 이제 큰 명절을 찾아오는데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명절 뭐 늘 반가울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과연 명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차고 또 좀 보람있게 잘 보낼 수 있는지 저희가 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잡매거진 특집 명절 생활 백서 1부의 막이 열렸습니다. 네, 1부에서는요, 과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강주리 캐스터가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주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명절 생활 백서 1부의 주제는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 설인데요. 그런데 이 즐거운 설을 맞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또 이겨낼 방법은 없는지 스튜디오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생활 백서 1부 주제는 방금 확인해 본 것처럼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네. 명절만 앞두고 참 기분 좋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 느끼시는 분들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재 대표님, 명절 하면 딱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처음에? 명절 하면 예. 네, 우선 피곤해지고 아. 우울해지고 한 달 전부터 웃음이 사라지고 미혼 때와는 전혀 다른 지금 형상 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요 명절 전후로 일주일 전부터 또 부부싸움도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긴장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명절 증후군 우리 이재현 대표님도 느끼고 계시는군요. 네. 백영찬 팀장님은 명절하면 어떠세요? 저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것 같아요. 아, 역시나. 네. 네. 결혼 전에는 올레죠, 올레. 올레. 네. 근데 결혼 후에는 탄식이죠. 아. 네. 그렇게 나눕니다, 느낌이. 역시 예. 명절은 이제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에게도 좀 마찬가지인 그쵸. 것 같기도 한데요. 새색시는 어떠세요? 예. 아, 저도 사실 명절이 이제 시작할 첫 명절이다 보니까 네. 대기실에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뭐 시댁은 어떠냐, 재산은 하니, 친정은 가니, 이런 질문 들으니까 한 번 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렇죠. 아, 정말 더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예, 우리 취업준비생에게도 물론 좀
반가운 시간만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있을 때 하고 이제 회사 나와서 이제 제가 네.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구직자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대기업들은 연차 소모 때문에 그 명절 전후에 플러스로 추가 휴가가 더 부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저도 과거에는 좀 여유로웠는데 요즘 오히려 더 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나 이번 설은요 이제 목요일부터 쭉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4일 정도 이제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네.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수록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은 되지만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다들 예측하셨겠지만 저 같은 분들이 제일 많이 부담을 느끼실 거고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설문조사를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셀프 설문 플랫폼 나우엔 서베이가 전국의 20대부터 50대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명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네. 55%가 명절 증후군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특히 기혼 여성의 70%가 명절 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거를 자세히 나눠보면 미혼 여성의 50%고 기혼 남성과 미혼 남성이 각각 38%. 여성이 그러니까 명절에 대한 신체 노동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명절 하면 좀 반가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성, 여성 모두 좀 힘든지도 좀 궁금하고 그쵸. 특히나 여자들이 느끼는 명절과 남자들이 느끼는 명절 충분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의 경우에는 명절 때 집에서 하던 노동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떤 명절 노동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기대감, 명절에 대한 기대감을 100점 만점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기혼 남성은 60점, 네, 미혼 남성은 53점, 네. 그리고 미혼 여성은 48점, 그리고 기혼 여성은 4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40점은 어떤 기대감이 없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이런 뭐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남성분들은 명절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때로는 혹은 종종 혹은 일부 남성분들은 명절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분들인데, 저 같은 사람들인데. 네, 운전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손님들 만나면 또 술도 대접하고 이런 상황들이 맞아요. 너무너무 싫거든요. 우리 네. 백일진 팀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예, 근데 그것도 힘든데요. 네. 그 이유가 더 힘든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와이프한테 시달릴 거. 이 사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 소리를 했어? 네. 그럼 뭐 그런 거서부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거의 한 달을 시달리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항상 이제 돈으로. 충분한 보상. 네. 예, 금전적인 보상 중요합니다. 홍쌤은 어떠세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또 사실 뭐 제 또래 분들 아마 느끼실 텐데 네. 이제 부모님 용돈 돈이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뭐 좀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모를까 또 보너스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또 은근히 또 지출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예, 그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예. 태진 씨도 이야기했지만 명절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주시는 술을 또 마셔야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음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운전은 오히려 여성분들한테 좀 이렇게 여성분들 차지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부인 대리운전. 예, 예. 이재현 대표님 혹시 그렇게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제가 운전을 시작한 게 작년부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남편이 이런 자리가 있어도 좀 절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부터는 정말 예. 이제 미는 구석이 생기니까 본인은 명절 때 네, 부어라 마셔라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일도 하고 또 여성들은요 가운데 한 자리에서 이렇게 뭐 먹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부엌의 한 구석탱이에서 다들 서가지고 네, 어색한 예. 수다 떨 하면서 이렇게 주워 먹고 이러거든요. 아 그게 정말 싫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이재현 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혼 여성들의 이 명절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는데 안정훈 농사님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낯빛이 어두워지시는데. 아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저희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 가는 걸로 예. 얘기를 하면서 싸웠어요. 저는 이제 명절 준비하면서 용돈은 얼마 드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네. 부산 가면 회 먹어야지 곰장어 먹어야지 해운대 포장마차에 가야지 이런 얘기를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야. 재밌고 네. 그래서 한판 했습니다. 네. 그래요. 참 다양한 이유로 명절이 네. 좀 두렵기도 한데요. 명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예, 예. 몇 가지 생각이 스르륵 스쳐 지나가는데요. 예. 네. 동일한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선 4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4위는 교통체증 때문에 정말 명절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11.1%가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고향 청주를 이제 종종
가는데 네. 뭐 차가 안 막히면 빠르면 1시간 반 안에도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네. 정 8시간 반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후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명절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좀 어떻게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게 힘들어서 대중교통을 따로 이동하는 편이세요? 대표님은 자가용? 네, 저는 예. 완도가 큰 댁이거든요. 어디요? 완도라고 제일 진짜 교통수단이 안 좋은 완도. 그래서 가는데 한 12시간도 걸린 적이 있고요. 근데 비행기로 탔다가 갈아타고 이런 건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짐 있고 이래서 그냥 예. 자동차가 제일 아직은 이제 적절한 수단입니다. 그쵸. 그래서 한 열몇 시간을 좁은 구석에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네 답답해요. 예, 그래요. 뭐, 완도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예. 듣다 보니까 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한숨이 나오시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이면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 싶은데요. 백영찬 팀장님 알고 계실까요? 예, 예. 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일단은 이제 먼 거리를 아무래도 이제 이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 거냐, 자가운전을 해서 많이 들 거냐,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더 많이 들 거냐, 이걸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족 수와 그다음에 이제 운임비 같은 것들, 거리상의 운임비 같은 것들을 고려하셔서 수용차인지 대중교통인지 이런 것들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 운전하실 때도 이제 에너지 효율 같은 것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속 운행을 하신다든가 뭐 급발진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발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이동하시는 거니까. 네. 이제 엔진은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가족들이 타다 보니까 적재물까지 막 쌓아두시고 움직이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빼놓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움직이시다 보면 또 체증 이거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앱을 좀 다운받으셔서 도로교통 상황들 좀 인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좀 답답함들이 좀 그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네.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도로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좀 나타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라든가 이제 국도 정체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다음에 CCTV로 해서 전국의 도로 상황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움직이다 보면 많이 막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사고예요. 아. 예, 사고나 이제 재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교통 정보의 속보를 바로 확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가시다 보면은 우리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주유소 몇 킬로 남았는지 또 당혹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 정보나 아니면 가격 정보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앱이라고 합니다. 네, 네. 뭐 뿐만 아니라 요즘 실시간으로 밀리지 않는 길로 우회하는 길을 또 알려주는 앱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다운받으셨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명절 스트레스 받는 요인 4위 알아봤고요. 3위는 뭘까요? 네, 3위는요. 이런 일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친인척 간의 다툼이라고 네, 응답을 하신 분들이 23.4%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 꼭 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친척들끼리 모이면 해서는 안 될 말 내지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맞아요. 꼭 싸움에 불씨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예. 사실 시작은 정말 사소한 걸로 시작이 되는데 저도 네. 지금 몇몇 분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 뭐 태진 씨댁에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저희 집 흉보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네. 몇 년 전에 이제 갑상선암으로 좀 투병을 하셔서 지금은 예. 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네.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이제 친척들 사이에서 이제 대화 주제가 됐는데 그렇죠. 어떤 친척분 한 분이 그거 부잣집 사모님들이나 걸리는 병이야. 집이 그 더 이상 그 집이랑 저희 집이랑 안 봐요. 정말 우리가 말 조심 꼭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무튼 뭐 베티나님 뭐 예. 이런 경우 없으세요 혹시? 뭐 그 저희 집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태진 씨는 네, 뭐가 되나요? 네, 고친척분이 좀 문제가 네, 있는 분이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명절에 가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두 가지더라고요. 네. 이제 돈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제사 문제. 아, 제사를 어디서 지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저희 집안에서 그런 거 갖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스마트하셔가지고 그런 것과 좀 거리가 멀지 않으실까 싶은데. 안 싸우실 것 같고 예. 딱 하실 말씀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저 구직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네. 이제 흑역사가 있는데요. 예. 예. 여러분들 구직 활동 하실 때 저 사촌들 만나면 굉장히 좀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예. 여러분들 엄친아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사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뭐 나이도 네. 거의 똑같은 사촌이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성적의 그런 경쟁자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당시 제가 취업을 아직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냥 명절 때 취업이 됐어요. 근데
오는데 양복을 입고 왔어요, 명절에. 완전 반칙이죠. 심지어 거기 어떤 모 회사 배지까지 들고 와서 저희 염장을 이제 강하게 좀 질렀던 생기가 좀 떠오르는데요. 구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주변에 좀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명절 스트레스 어떤 이유로 겪고 있을지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분들 눈치가 보이죠. 그 아이도 있는데 취직도 못하고 있고 계속 이제 언제 취직할 거냐 말만 주시고 그러면 이제 부담도 되고 이제 가기도 싫어요. 항상 친척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뭐 대기업 가야지 뭐 준비는 하고 있니 토익은 몇 점이니 뭐 남들 어학연수 갔다 왔는데 니는 뭐 방학 때 뭐 하고 있니 이런 질문들이 곤란한 질문이니까 그런 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그냥 친척분들 뵈는 거 자체가. 뭐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디 갈 건지 어디 뭐가 되고 싶은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좀 많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오히려 저희 눈치 보는 거가 더 막 주눅들까 봐 제대로 막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이렇게 돌려 하시고 막 이런 거가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뿐인데 어떠한 좀 약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특히나 명절 때 가족들의 그런 어떤 한마디 한마디가 비소가 돼가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 화면 보시니까 홍쌤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좀 힘들 것 같다는 건 느껴지시죠? 네, 물론이죠. 근데 저는 웬가라면 가지 말라고 하고요. 갈 때는 뭐 여러분들 뭐 임원급 뭐 좀 친척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건 현실적인 조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자 인터뷰가 여러분들 면접 볼 때나 구직 활동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은데 또 여러분들 친척 중에 만약에 그런 좋은 인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또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밝게 활용하실 부분들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취업 준비생 구직자를 친척으로 두고 있다면 그분에게 좀 힘이 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직장 내에서도 언어폭력이 굉장히 엄중히 처벌이 되는 상황에서 집안 내에서 이렇게 친척들 사이에서 저희 같이 언어폭력을 일삼는 경우 이거 어떻게 안정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직장이나 가족 모두 언어폭력은 다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이제 그 친척 모임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폭행이고 막 상해까지 되는 그런 뉴스가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너무 웃겨요 진짜. 사실 그 상대방이 가장 기분 나쁜 건 직장이랑 똑같이 서로 비교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신 말하시는 분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또 상처로 될 수 있으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조사해 보셨죠? 네, 이번에는 30대 이상의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날 친척들과 모인 자리에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퍼센트가 자식, 자기 자랑, 이런 자랑류 정말 좀 힘들다라고 27%가 대답을 해주셨고요. 2위로는 결혼 관련 이야기. 언제 결혼할래? 그리고 이게 23.8%였고요. 3위로는 직장 관련 이야기. 네, 20.4% 나왔고 4위로는 형제 사촌 등과 비교하는 이야기. 17.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아까 이제 홍쌤도 누구랑 이제 비교당했을 때 그 얘기 해 주셨는데 진짜 비교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물며 가족들 사이에서 뭘 그렇게 비교를 하는지. 배 팀장님은 어떻게 어려서부터 지금 생각해 보시면 비교를 당해 왔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 뭐 제가 절대 지존이라 비교 같은 건 뭐 잘 당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비교하면 좀 기분은 나쁠 것 같아. 근데 최근에 저희 그 와이프의 사촌 오빠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근데 잘 나가시는 경찰이세요. 경찰대 나오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하고 좀 비교하면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좀 약간 위축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네, 비교 홍쌤은 혹시 비교 안 당하실 것 같거든요. 역시 절대 지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현장 어떠세요? 예. 아, 저는 이제 요즘은 뭐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제 작은 키 때문에 많이 비교를 당했죠. 네, 좀 씁쓸한 과거가 있어요. 흑역사가 있었군요. 네. 애기가 요즘 이제 비교 대상으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녀들로 가죠. 6살이 되었는데요. 엄마들이 교육률이 되게 높다 보니까 이제 모이면 한글 몇 개 아느냐, 뭐 영어 몇 단어 아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의 대상이 돼서 이제 별의별 게 비교 대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 좀 명절 때 굳이 뭐 비교를 하면서까지 뭐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3위가 직장
관련 얘기인데 3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치로 나온 거긴 했지만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수가 된단 말이에요. 홍쌤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말들의 상처를 받는지 조사하셨죠? 예, 말씀드리면 네. 취업 포털 사람이 구직자 저 475명을 대상으로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22.7%가 아직도 그대로야, 취업 못했니, 뭐 이런 좀 직설 화법의 그런 대응이었고요. 예. 다음으로는 앞으로 뭐 할 거니, 계획은 있니, 미래 비전과 관련된 질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제 결혼할래, 너 올해 몇 살이지,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뭐 취준생들 비수를 좀 콕콕 찝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사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방에 그러니까요. 하는 사람도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태희 씨. 예. 저 이제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방황하던 시기에 이 말을 저는 큰아버지가 저한테 랩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저한테 너 아직도 뭐 하고 있니? 돈은 벌고 있니? 취업은 했니? 누구누구는 대기업 갔다네. 넌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이고. 군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도대체 넌 뭐니? 정말로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네, 없어요. 눈물이 예. 앞에 가립니다. 네, 이런 네.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혹시 이재현 대표님 있으세요? 저는 대학 졸업할 때 직무가 아직 확실히 이렇게 정해진 케이스가 아니었고요. 네.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명절 때 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아 저는 마케팅 일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음 명절엔 아 저 기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는 만날 때마다 왜 하고 싶은 일이 바뀌냐고 예. 이런 지적도 저는 좀 마음고생이 제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마음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안정훈 네.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하실 때 어떤 아픔이 있으셨어요? 네, 저도 수험생 기간이 들었는데 네. 이제 집이 경상도다 보니까 말을 좀 거칠게 했어요. 밥벌이는 언제 할 거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예, 시험에 뭐 시험은 되겠니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나중에는 정은아 그냥 부산 내려오지 말고 서울에 계속 있어라 해서 명절에 부모님이 내려오지 못해서 가지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아, 아무튼 좀 듣기 싫은 말은 언제 어떻게 해서든 누구한테 듣기 싫은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명절 스트레스 요인 2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2위는 또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싫어한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네, 명절 스트레스 2위는 다들 예측을 하실 텐데요. 네. 여성분들이라면 특히나 맞아 하실 것 같습니다. 과도한 가사노동 26.2% 차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진짜 여성분들에게 욕먹을 소리하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지 예. 마세요. 하세요. 뭐 맨날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아니, 매일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죠. 그 먹는 거에서 좀만 더 한두 개 더 하는 건데 뭐 그게 예.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남자들도 사실 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이번 명절에는요, 한번 롤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여성분들이 그냥 운전하시고 남성분들이 그 외 모든 차례 준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 대표님? 그렇게 한번 아, 네. 그거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네. 명절이라고 뭔가 뭐 역할이 바뀌고 과도해지는 것보다 하던 대로 평화롭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하던 일인데 왜 그렇게 가사노동을 싫어하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한다면 우선 나의 생활 터전이 좀 바뀌는 게 있고요. 우리 집에서의 요리는 즐거움이었다면 네. 이제 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은 어떤 노동처럼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건데도 못하는 척해야 되고요. 메인 셰프인데 집에서는 네. 거기 가면 이제 보조 파 쓰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예. 공감되시죠? 예, 아니 저 뭐 대본에 충실했을 뿐인데.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근데 실제로 주부들이 그렇다면 가장 싫어하는 명절 가사일도 한번 꼽아볼까요? 네, 특히 예. 어떤 게 싫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모 커뮤니티에서 30대부터 50대 주부 745명을 대상으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가사 노동 무엇인가 물어봤는데요. 1위가 바로 설거지예요. 맞습니다. 네. 네, 2위는 식사 준비였고요. 3위는 차례상 차리기, 4위는 아이 돌보기, 네, 5위는 대청소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네요. 네. 사실 이거 다 하기 싫은데 맞아요. 순위하기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2위까지 알아봤고 이제 1위만이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뭐가 빠졌죠? 아,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바로 1위는 경제적 지출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명절도 명절 나름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예, 예. 뭐 부모님 용돈도 더 드려야 되고요. 차례 비용도 드려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조카들 세뱃돈까지 정말 돈 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은데요. 예.
이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하려면 1부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2부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매거진 특집 명절 생활백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피할 수 없는 돈 얘기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장.